고품격 딴지 해외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세상의 이슈를 통해 우리의 지금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슈를 보고 세상에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똥인지 된장인지 콕 찍어 먹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고품격 딴지 라디오 특파원 이슈 브리핑 딴지 NIB 지금 시작합니다. 딴지 라디오에 귀 기울이시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딴지 NIB의 그럴걸. 네, 박원영입니다. 네. 고캔디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뭐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 게스트로 모셨던 고캔디 씨를 예. 또 낚였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떡볶이 2인분과 예. 예. 소주 한 병과 순대를 저희가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마른 대접인데 껄림이 다 드셨잖아요. 맞아. 네, 먹기 제가 많이 복스럽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네. 예. 계속 먹는 걸 보고 싶으시다고. 저기요. 예,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게 됐어요. 근데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캔디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캔디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처음에 고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를 한번 와보시고 나서 그래도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으신 거죠? 아니요. 더 준 것 같아요. 제 녹음된 네. 제 한국어를 듣고 정말 네. 내가 정말 한국어를 못하는구나 느끼고 네.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랑 껄림이 네. 두 분이 이제 그 진행자 한 분 찾다가 네. 여자면 더 좋겠다. 남자 아저씨 둘보다는 그렇죠. 더 할 얘기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모셨을 때 캔디 씨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가 왜 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했죠. 이거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질문이구나. 왜 우리가 여자가 필요했지?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함의가 있고 함의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네, 의도했던 건 이거예요. 뭐냐면 중년 둘이 알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맞지만 네. 구색 있잖아요. 보통 네. 껴맞추는 거. 뭐 리포터도 그렇고 어떤 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콕 찍어서 너무 왜 여자가 근데 필요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당황했던 게 분명히 저는 있었어요. 아, 그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예. 우리가 그런 거 늘 반성하고 요새 특히나 네. 모르는 거 알게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살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이라는 게 너무 좀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많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사실 여하간 그 남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자꾸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엔 진영 논리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하죠. 네, 나중에 예. 진정되면 셋이서 네. 냉정하게 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현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프로젝트 A의 대표 그리고 방송 코디네이터를 겸하고 계시는 우리 박원영 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소개를 또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매번 해야 되나? 매주 해야죠. 아, 매주 타이틀을 바꿔도 되나요? 예. 캔디 씨는 그냥 트러블 메이커라는 타이틀이 전 너무 네. 잘 어울리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트러블 메이커 멋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캔디님 그 얘기하실 때 왼쪽 팔뚝에 있는 호랑이가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무섭습니다. 저 지난주 어떠셨어요? 방송 처음 나간 거 보시고. 뭐 그냥 오그라들었죠. 뭐 쥐구멍이죠 뭐. 예. 네. 근데 잘해야죠. 앞으로. 저 혼자 웃었던 건 아시죠? 예. 예. 혼자서 다 웃으시고. 아, 오늘은 뭐 같이 좀 웃어주시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방송을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제 5개월에 접어든 그럴 거리입니다. 좀 오랜만에 제 딴지 영진공도 이 시즌 해달라는 거 쌩까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도 도망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없었냐, 그게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좀 챙겨서 여기서는 네. 도대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아, 예. 네. 그래, 쭉 그렇죠. 챙겨보도록 예. 하죠. 예. 캔디 씨 지난 방송하고 느낌 어떠셨어요? 제가 참 병신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4학년도 못 마치고 왔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이만큼 하는 건 또 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또 사전을 챙겨서 들고 왔고 네. 그래서 좀 한국어도 좀 공부를 네. 많이 하고 이 정도 어휘 수준이면은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말은 솔직히 네. 웬만큼 합니다. 저도 네. 뭐 여기서 태어난 딸을 키우고 있지만 근데 제가 네. 글 쓰는 거 보잖아요. 네. 10살이라서 글을 그렇게 쓰는 거는 정말 잘 쓰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네. 아, 만화 수준이 낮아요. 만화를 네. 봐서 아, 원래 어떤 만화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는 뭐 순정 만화 같은 거 보고 힙합도 보고 그 초밥왕 아 미스터 초밥왕 네, 아, 그것도 명작이죠. 보고 뭐 드래곤볼도 보고 이나중 탁구부 이런 거 안 보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스포츠 위주로 아, 그게 스포츠가 아니라 정말 아. 철학 만화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네. 스포츠 얘기해야 되는데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저는 안 좋아해요. 네. 정말 멋진 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다 아주 작은 매개고요. 꼭 한번 네. 시간이 되시면 이나중 탁구부 보세요.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엮이죠, 엮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잡담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2주의 뉴욕타임즈 빨간 약 파란 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2주의 뉴욕타임즈 브리핑 빨간 약 파란 약 간단하게 먼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캔디 씨가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 얘기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백인 경찰의 네. 과잉 진압과 그 흑인들의 네. 죽음 거기에 대한 약간 업데이트가 되겠는데 뉴욕시의 그 폴리스 커미셔너 우리나라 치면은 경찰청장? 경찰국장? 네. 그 경찰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사임을 했죠? 네. 화요일 날인가요? 그게 원래 이제 임기를 많이 앞두고 네. 떠났어요. 그래서 특히 월요일 날 뉴욕에서 시작한 아큐파이 시리 그 홀팍 뉴욕시청 앞에서 벌렸던 그런 시위에 의한 어떤 작은 결과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권력이 조금은 자기들에 대한 반성의 표시가 아닌가라고 해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파란약 좋은 소식은 저는 올림픽 개막을 꼽았어요. 네. 뭐 물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싫어하고 특히 그 엘리트 위주의 체육 네. 국가 대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전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운동 선수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볼 때 운동 선수들이 힘이 세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멀리 던지고 누구보다 오래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물이고 한 사람의 그 생명체로서 그런 그 인간의 한계를 약간 접근하는 그런 생명체를 보면서 당연히 경외감을 느껴요. 그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네. 정말. 또 그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구 선수들 그 조그만 림에다가 그렇게 멀리 던졌는데 팍팍 꽂히는 거. 투수들이 네. 그렇게 빨리 던지고 그렇게 커브 같은 거 던지는 거. 뭐 베컴이 그 바나나 킥같이 그 킥하는 거. 그게 얼마나 땀과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건 다 아름답죠, 사실. 네. 저도 살면서 정말 그 선수들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진짜 선수들. 그러니까. 기막히죠, 같이.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중대였고, 본부 중대에,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공을 차던 친구가 이제 특기로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학 수준만 돼요. 네. 그 정도 친구가 왔는데, 22명을 갖고 놀아요. 당연하죠. 22명을 갖고 놀고, 그리고 제 외사촌 형이 저보다 키가 좀 더 커요. 한 190 가까이 되는데, 명지대학교 센터 보던 관수형이라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이 형이 한 190, 한 5, 6 정도 키가 정도 되는데, 2대1로 하는데, 한 점도 못 내는 거예요. 3대1로 해도 안 될걸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 진짜 울고 싶어요. 그래도 동네에서 좀 키도 좀 있고, 나름 농구 좀 한다고. 야, 그래도 둘이 하면 이기지 않겠냐. 2대1 패스해가지고 되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뭐, 그냥 안 막으면 3점 슛하고, 점프해도 안 닿고 손에. 맞아요. 재능도 있고, 땀도 있고, 노력도 있고, 하여튼 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악 들으면, 천재의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그림 보면 좋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스포츠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정말 타고난 재능, 땀하고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피지컬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해야 자살 같은 거 안 해요. 네. 원래 아니 이 게임의 게임의 매력에 빠져 있어야 사람이 이 그 우울증이나 이런 데 안 걸립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정신적으로 저는 격투기 이런 건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럼 괜찮아요. 복싱이랑 격투기랑 저도 그건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간혹 재밌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선수 나오면 모르고, 이제 한국 선수 나온다거나, 제가 좋아했던 WWE에 브롱레스너 이런 친구들 나오면 좋아. 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안 보고. 여하간, 피지컬이 아름다워서 운동선수들이 전 제일 섹시해요. 그, 육상선수도 있고, 허벅지. 어, 허벅지. 그 상, 그리고 수영선수들의 그 어깨. 아름답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같은 남자가 봐도 같은 여자가 봐도 네. 같은 인간이 봤을 때 아름답잖아요. 네. 특히나 저는 그런 거 좋아해서 옛날에 강수지나 저는 소녀시대 수영처럼 이렇게 다리가 가는 여자들을 전혀 안 좋아하는 또 그런 취향이 있거든요. 그 탄탄한 그런 단련된 몸을 좀 좋아하는 또 개인적인 것 건강해야죠. 해서. 인간이. 그렇죠. 건강. 아, 근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탁구 수업을 1학점짜리 수업을 들었는데 대학 다닐 때. 네. 그 바로 뒤가 이제 그 여고의 그 체조 선수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저희는 앞쪽에서 탁구 치고 걔네들 뒤에서 막 이렇게 덤블링 하고 있어요. 공 이렇게 탁구 딱딱 치고 있으면은 뒤에서 막 애들이 휙 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내 앞에 2단 평행봉에서 그 친구, 그 아주 가냘픈 소녀가 이렇게 봤을 땐 이쁘고 가냘프고 막 이랬거든요. 이 친구가 2단 평행봉을 딱 잡는데 여기 할배랑 이 승모근이 딱 힘이 잡히면서 제 근육보다 훨씬 멋있고 막 우락부락한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는 무섭더라고요. 저런 친구들한테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거기서 얘기가 좀 이상해. 아니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선수들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전 세계에 모여서 경기라는 모습을 4년에 한번 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뉴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를 또 대항하잖아요. 네. 저는 그 거기에 또 드라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감동과 드라마. 각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붙이고 나와서 하는 뭐 역사적인 관계도 엮여 있을 거고. 네.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빨간 양 나쁜 소식처럼 제가 들려주고 싶은 거는 뭐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에요.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그럼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인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연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축제가 되려면은 호스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치르는 사람. 주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겁고. 주인이 너무 행복하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브라질이 리오가 그렇지만 빚내서 억지로 많은 식구들의 희생과 피해를 하면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손님만 불러놓고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골병 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리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축제가 아닌 거죠. 참 그거를 잔치를 여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고생만 하고 식구들은 더 고통받고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건 즐겁지만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뉴욕타임즈 매거진 지난주에 그 올림픽 특집편으로 이제 나온 그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2024년에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보스톤이 경합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보스톤 시민 중에 그 크리스 댐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전문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한마디로 돈이 되고 안 되는 거를 분석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고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절대 이건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두세 명이서 트위터를 했는데 바로 취소됐어요. 그렇게 되는 자체가 조금 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작은 소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뭘 하는데 몇 명, 시민 몇 명이 반대한다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보스턴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미스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 그 분석을 해서 역대 올림픽, 과연 올림픽이라는 게 뭐 손님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인프라도 늘어나고 지었던 시설은 나중에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이미지도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이 결국 쓴 투자에 대비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느냐 부족한 결과 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올림픽 한번 하느라고.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을 간단하게 덧붙일게요. 제가 지난달에 캐나다의 퀘벡주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3일 동안 퀘벡에 있었고 가까운 몬트리올에 1박을 있었어요. 가서 옛날 올림픽 선수촌 갔더니 정말 황량해요. 동네도 그렇고 전혀 발전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또 수리만 해두고 있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비슷한 것 같은 게 제가 2001년도 캘거리를 간 적이 있는데 캘거리에서 이제 밴프자스포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에 그 스키 점프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흉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떻게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되게 가슴 아팠잖아요. 서울올림픽 때 그 한강변에 마라톤 뛰고 하면 그 판자촌 보이는 거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상계동, 중계동이라는 동네가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던 게 그 싹 밀어내고 그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글로 밀려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또 밀려나가서 성남으로 가고. 이게 다 그 주변부들이 생겨난 역사들이 서울올림픽에 비롯한 것도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지만 올림픽이 축제가 되려면 작아져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스턴이 어떤 사람을 아쉬운 이유가 보스턴으로 만약 됐으면 정말 작은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규모 있는 올림픽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워한다는 건데 베이징이나 이제 이런 개도국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절대 좋은 올림픽, 행복한 올림픽이 될 수가 없고 작은 올림픽이 돼야 되는데 관건이 되려면 IOC, 그 다음에 중계권 가진 애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디움을 5만 석 이상, 6만 석 이상, 피파도 마찬가지지만 돼야지 이게 방송, 그게 이게 되는 거고 스폰서도 붙는 거고 제 MBC 보세요. 지금 욕먹고 있는 게 2분 보여주고 3분 광고하고, 2분 보여주고 3분 광고하고. 네, 다 편집해놓고. 모르지, 뭐, 이렇게만 되니까, 이런 어떤 그 IOC의 그 상업주의, 그 다음에 그 방송권을 갖고 있는 MBC를 비롯해서 그런 방송사들의 스폰서십, 이런 것만 조금 우리가 더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스타디움이 5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랑, 스타디움이 1만 명 들어가는 조그만 스타디움에도 아까 제가 말한 아름다운 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 똑같이 나와서 경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6만 석, 7만 석이 돼야 돼요? 왜 꼭 뭐 주변에 뭐가 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네. 이미 자본이 예. 너무 깊숙이 개입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 더 개최하는 도시도 많이 생기고 그러려면 그 뭐 제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 올림픽이 그렇게 된 거는 진짜 아돌프 히틀러가 큰 죄를 저지른 거죠. 36년도에 나치 선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을 최초로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썼던 게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 뭐. 거기 송기정이 또 나왔어요. 갑자기. 아, 송기정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두 소식 전하면서 스포츠 얘기를 겸해서 저는 애국심에 관해서 오늘 조금 더 네.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게, 4년마다 열린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네. 금메달 따고. 과연 이게 어떤 순수한 기쁨의 희열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애국심을 어렸을 때부터 강요받아온 그런 것의 발로인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저 같으면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기쁨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올림픽에 관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 해방 이후에 예. 송기정 이후에 예. 대한민국이라는 예. 그걸 들고 나가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그 감동이 너무너무 난리가 났었거든요. 캔디 씨는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예.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네 살 때였는데 뭐 네 살 때 4살이었어요. 예. 한국 나이로 4살. 그리고 81년도인가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저는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가 만세를 부르고, 저도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구나. 올림픽을 유치하는구나. 심지어는, 올림픽 개최되면서요, 어린이들의 어떤 필수 교양으로 개최지를 다 외고. 그랬어요.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벤트, 파리, 어디 런던, 이걸 26회까지 쭉 외고 있었어요, 애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때 몇 년도에는 어디가 1위, 몇 년도에는 어디가 1위. 근데 그걸부터 보면서 재밌는 걸 느끼는 게, 60, 70년대 이제 공산주의, 서구냉전 시대에, 특히 70년대 오면은, 미국이 별로 길을 못 펴요. 이 스포츠 쪽에서는. 1위가 소련, 독일, 이제 동독, 폴란드, 이런 애들이 막. 미국이 원래 국가주의 스포츠에 네. 관심을 갖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나요? 네. 미국 스포츠가 워낙 3등 정도. 였거든요. 70년대 와서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하면서 이제. 84년 LA 올림픽 때. 그 뒤부터 이제 미국, 서구권이 몰락한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미국이 좀, 이거 가만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 철 모르는 시절에 올림픽 영광했다가 87년도에 제가 대학생이 됐거든요. 네. 80년대에 대학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렐 유니버스. 세상에는 두 개의 우주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우주밖에 모르다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게 80년대에 대학생이 된다는 경험이거든요. 특히나 87년도면은 제가 전형적인 486이지만 이 올림픽이라는 게 얼마나 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아까 말한 괴벨스 그 히틀러 얘기하지만 3S 정책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프로야구라는 거 결국 스포츠와 섹스와 또 스크린이라는 이 3대 우미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올림픽이라는 게 얼마나 이 허망하고 나쁜 것이고 우리를 세뇌시켜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87년 가을에 제가 다닌 대학교랑 이렇게 대학 대항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잠실 운동장에 갔었어요. 88년도 이제 그 1년 후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미 잔디는 깔려 있고 거기서 그 대항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1년 선배 여자 선배 그 운동권 선배 누나가 잔디를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잔디 없애버려야 된다. 이 88 올림픽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잔디 없애버린다고.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성을 했다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88 올림픽을 제가 보면서 유남규가 결승전에서 중국 꺾고 금메달 딸 때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성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성이 아무리 이러고 그래도 그 감정이 막 발로가 되는 걸 보고 과연 애국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게 정말 우리가 강요받은 걸까요? 왜 우리는 태극기가 올라가고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왜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애국심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 코너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답변을 좋겠어요. 특히 요새 제가 이거 다음번에 한번 더 해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그 인천상륙장장 볼 거거든요. 네. 이 타임스퀘어 극장에서 해요. 시사이권 제가 받아서 볼 건데 애국 마케팅이라고 욕을 먹는데 애국을 마케팅으로 하면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왜 욕을 먹는 애국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더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캔디 씨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2001년도에 안토노노, 그 유명한 헐리우드 액션 사건 있죠. 상대편이 누구였죠? 안현수인가요? 아니요. 김동성. 김동성.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네. 그 다음날 광고국에 여자 사원이 있었는데, 20대 중반인데, 아주 어렸을 때 왔어요, 미국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화를 내고 열을 받는 거예요. 오너 때문에 열 받는다고. 그 되게 재밌잖아요. 오너는 미국 선수고 얘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사는데 열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3, 4년밖에 안 살다 온 애가. 그리고 WBC 야구할 때 플러싱에 있는 맥주 그 파는 데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2세대 와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응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왜 거기서 그 심정이 뭐고 그렇게 왜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게 애국심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한국을 응원하고 그러는 게요. 네네. 자발적으로. 제가 미국 시민인데. 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는 항상 한국을 응원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아직 백인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여기에 수속된다는 거를 잘 못 느껴요. 왜냐면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너는 니네 나라가 따로 있지라는 식으로 저를 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요. 네. 시민권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그냥 생긴 게 동양인이면은 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 그러면서 뭐 Where are you from? 그런 질문을 항상 받죠. 계속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은 내가 여기 사람이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올림픽이나 특히 내가 한국말을 좀 한다 싶으면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으면은 한국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쪽을 응원하면은 그래도 좀 나를 받아들여 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 태어난 교민 아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봐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일단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한국말을 못하면 너는 한국말을 못하니라고 뭐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생긴 게 그러고 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어디서 뭐 좀 끼고 싶거든요. 특히 뭐 나라를 응원하고 그럴 때는 특히 끼고 싶잖아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one of them이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주니까 그리고 특히 스포츠 문화는 미국에서는 동양인이 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 운동 선수들도 무슨, 별로 없잖아요, 동양인이. 뭐 제레미 린이 지금 농구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 미국 사람이죠. 미국 그, 사람. 근데 그 전에는 그 뭐였지? 야오밍. 네, 야오밍은 솔직히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들의 선수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제레미 린 나름 나타나서 좀 아, 이 사람은 그 우리 아메리칸 그냥 우리 같이 미국 사람이다라고 응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멀었죠. 그런 부분 있군요. 네. 아 귀찮. 저는 하여튼 근데 재밌었어요 그 현상이. 예, 그 저도 그때 이제 맥주집에 모여서 그걸 봤거든요. 한국 경기하는 거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근데 다 영어로 떠드는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한국으로 나가서는 또 담배 피면서 다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 또 들어와서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피가 있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했어요. 그 자기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함 같은 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제가 말이 미국에 우리가 살지 않아서 불과 껄림도 네다섯 달밖에 안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참 애국심이 많아요. 성조기를 정말 사랑하고 뉴욕만 해도 뭐 조금만 퀸즈나 이런 데 나가면 집집마다 거의 다 성조기를 1년 24시 1년 내내 걸어가요. 예, 그런 집만 가도 베테랑이라면 무조건 존경을 해요. 참전 용사라면 존경을 하고 정치인은 애국을 강조하고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열릴 때마다 국가 연주하고 그러니까 약간 성스러운 감정이고 이번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역풍 맞은 게 걔 갑자기 건드린 게 베테랑이거든요. 죽은 여지가 없어요. 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무슬림계 그 부부가 얘기를 연설을 한 걸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자제분이 그 저 파병 나가 돌아가신 죽었죠. 예,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배경을 설명하고 반복을 할 일 많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전쟁밖에 안 하는 나라잖아요. 계속 옛날 애국 채권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라크전 명분 없는 전쟁하고 모병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애국식을 주입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가 밖에서 하는 그런 수많은 악행과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건 그거고 실제로 아무 죄 없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싸우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확실한 존경과 그 경외심정, 뭐 거기에 대한 이런 거는 또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기 국가나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저는 좋다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언제부터 애국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PAR 개념이고 꼴통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국을 내세우면 태극기 절대 안 걸어요. 무슨 쪽팔리는 짓이야. 그리고 애국 마케팅이라고 하면 욕을 먹어요. 이게 왜 정말 이렇게 되는지 이거 아까 꼴님한테 제가 거의 같은 질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네, 이거는 제 코너에서 네, 먼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캐니님한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세월호 운동가시니까 네. 애국가 관련해서 올해 초에 저도 이거 뉴스로 들은 얘기인데 네. 세월호 시위 현장에서 20대가 국기를 불태웠죠. 그런데 잡혔죠. 그런데 국기를 태극기를 불태운 사례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무죄 판정을 받고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아, 전에 국기를 태워서 붙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국가모독죄로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100% 정확하게는 사례를 찾아봐야겠지만 네. 그 뉴스 기사에 의하면 최초로 무죄를 받았다고요. 국가모독죄에 해당이 안 돼서. 아, 그래요?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잘못입니까? 애국과 연결이 없는 겁니까? 캔디 씨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봤을 때 그런 국기의 상징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도 그냥 한국인이라고 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안 보고 막 인터넷으로 많이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기라는 상징을 갖고 그거를 불태워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거를 태우는 거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도 뭐 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무죄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국기가 상징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징. 네. 종이잖아요. 네. 천이고. 네. 이게 뭐 십자가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고 그런 식의 누구를 정말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조롱하거나 모욕한 것도 아니고 네. 하나의 국민이 자기 국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기를 태웠다는 게 저는 모독했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애국심의 발로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70년대, 60년대 왜 히피 여기 베트남 반전 운동 했을 때 국기 네. 많이 태웠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미국을 사랑하는데 난 미국인이고 미국인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미국인이 어디 나가서 베트남 민족에게 그러한 나쁜 짓을 아무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애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기를 불태우는 자체가 애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고엽제 옛날에 월남전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고엽제 반대운동 했을 때 또 왜 월남 참전용사들이 제가 그렇게 존중해 마땅하다고 보는 베테랑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그건 애국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그건 자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죠. 국기를 내가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나라가 네. 하는 짓이에요. 제가 법대를 2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 원래 법대 법적으로 좀 예. 그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가치예요. 그 국가모독죄는 합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우선돼야 되는 거지. 예. 그걸 태우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심각한 뭐 사회적 무리나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누구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뭐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공간을 뭐 점거했습니까? 그걸로 뭘 잡아서 기소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지. 예. 그냥 아이고 그냥 찌찌한 것만 하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 동조를 한다면 박수 한번 쳐주면 끝날 일을 이걸 법의 테두리까지 갖고 와가지고 기소를 하네 마네 하는 거는 좀 창피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역시 세월호에 관련된 네. 말씀드리니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확한 제가 사례 들었으면 네. 지적해 주세요. 누구든지.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저기 그 SNS를 통해서 접한 얘기인데 네. 세월호 가족들이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시위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계를 했죠. 어떤 시점에서 그게 국경일인가 아마 그래서 국기를 세월호 가족들은 달고 싶어 했대요. 그날 집회에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과의 동참도 유도하고 네. 어떤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민단체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이유가 나는 국가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못 걸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외부 세력 소리 듣죠. 왜 가족들이 주체가 달고 싶다는데 자기 신념이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가 자기 선명성이나 자기 신념을 과시하러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의가 있고 세월호의 목적이 있으면은 국기를 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굳이 반대를 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욕을 먹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기가 뭐가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혹시 그런 예. 무슨 뭐지? 아버지 연합인가?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기를 항상 내세워서 그런 사람들과 그렇다고 우리가 못 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네. 제가 달기 싫다고 네. 제가 안 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없죠. 국기를 태울 수도 있지만 내가 국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촌스러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같거든요. 그런 애국심이나 국기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그걸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예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 사실 그 예.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지켜줘야 될 생명이 예. 국가가 자신의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기만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가가 아니죠. 정부죠. 아, 그렇죠. 아, 정부죠. 박근혜 정권이죠. 네.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그 이렇게 헷갈린 것도 그게 이렇게 등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얘기하면 지금 행정 수반을 얘기하는 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게 지금 행정 수반이 그거를 좀 네. 남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5.18 묘역에 한 번도 안 간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라고 이미 판결이 확실히 났고 누구나 인정하는데 죽은 사람들, 억울한 민간인들의 죽음에 가서 한 번도 애도를 안 해요? 말이 안 되고 이건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또 하나, 왜 제안이 뭐 무슨 저기 군소 진보정당들은 왜 현충일날 가서 왜 참배 안 합니까? 어떤 때는? 뭐 늦어서 못 갔다고 그러대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왜 정치인이 돼가지고 가서 존경을 안 바쳐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 그, 참 그게 경직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남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는 사람이, 뭐, 예. 사실 뭐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를 설득 못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머니... 저희 아버님도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 어머니 말씀은 아, 난 투표 이번에 안 했어라고 하는데 뭐 하죠? 뭐.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예. 제일 먼저 가서 투표하셨어요. 예. 노인네들끼리 돌아가는 그 이렇게 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저 문재인 대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카톡에 보면 수백조 원의 금괴를 이렇게 갖고 계시다고 문재인 대표가 그래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 GDP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금괴량이 뭐 그런 유언비어를 막 이렇게 서로 돌리고 있으니 예. 그 믿습니다 그거 예, 그분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어떻게 빨간약 파란약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 재밌는 빨간약과 파란약 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즐겁고 심각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는 딴지 캔디고의 고 캔디 고 캔디의 코 캔디 시간입니다. 아 장명 좋아요. 코 캔디 이 코 캔디 뜻이 뭐죠? 아, 코캔디가 노즈 캔디라고 영어로 네. 코케인을 대신하는 슬랭인데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마약같이 자극을 주는 코너를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병맛 발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아, 도발을 하시겠다. 네. 트러블메이커답게. 네, 욕 좀 드시겠다. 네. 네. 근데 욕을 많이 먹어야지 이게 또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 아, 근데 캔디님이랑 사실 이 그 댓글로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한번 하자고 하면 저는 졌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멋있는 타투들이 양 어깨에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쉽게 못 덤비는 그런 게 있죠. 자, 시작해 주시죠. 네. 2주의 코캔디 발언은 애국심은 폭력이다. 아, 예. 그 우리 오늘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애국심이니까. 네. 이어서 발언이네요. 네, 그 제가 애국심이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네. 뭐 일단 첫 번째는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걸 갖고 애국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라의 정체성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주로 강자가 정한다고 생각해요. 강자가 누구이냐? 그거는 정부죠. 그리고 미디어가 그 정부를 위해서 그 강자가 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내보내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강요를 당하죠. 그런데 뭐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이게 우리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강요당하는 거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좀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계속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폭력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식 세계화 같이 좀 리듀스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상징을 정해버리고 강요하는 게 폭력이죠. 그러니까 한식 세계화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제가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그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뉴욕에서. 아, 왜 부끄럽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아니요. 네. 전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게 안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뭐랄까 한참 방황을 하다가 어쨌든 뭐 알바를 구한다 그래서 이 한식 세계화 그 트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푸드 트럭이라고 뭐 여러 개 맨날 내보내서 이 뉴욕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들을 네. 다 모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의 잡채나 비빔밥, 네. 불고기 이런 그런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음식들을 그냥 나눠주는 거였어요. 센트럴 파크에도 갔었어요 혹시? 그때? 네. 아,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서 센트럴 파크에서 했던 이벤트는 진짜 거대한 비빔밥 퍼포먼스라고 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막 이상한. 저 그때 사진 찍어서 보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마케팅하는 입장이었고요. 정말 계셨군요. 근데 그거를 항상 해요. 이게 한국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모르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그 목욕해야 되는 그런 통 같은 거에다가 네, 거기다가 밥이랑 100인분 100인분이 아니고 1000인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네. 밥과. 거기다가 되게 촌스러워요. 그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그 한국기탕이라고 네. 온천에 가면 나무로 만든 욕조 있잖아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아, 거기다가 밥을 비비죠. 네. 오만 채소와 이걸 다 넣고 비비죠. 네. 그러면서 먹으라 그래요. 이게 뭐 코리안 푸드라 그러면서. 근데 정말 이거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니고 나는 이거는 한국의 상징이 아니라고 좀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해야 했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붙잡고 막 그러잖아요. Do you know 불고기? 이러면서. Do you know 김치? 강남 스타일? 그런데 진짜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을 그렇게 비빔밥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한마디 껴들면 저는 네. 그때 역할이 네. 단지 사진만 찍으면 안 되고요. 그 조그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거 조그만 해서 줄 쫙 서 있고 네. 거기서 한마디 멘트 따야 돼요. 그래서 so good. 그럼 걔네들은 very nice. 미국 애들은 무조건 아시죠? 그 걔네들의 네. 그 의례적인 it's wonderful. 그러면 fantastic. 뭐 저기 맨하탄에 사는 스미스 씨는 비빔밥의 맛을 wonderful을 연발했다. 뭐 이런 거.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모든 관련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네. 그때 대목이었잖아요. 저기 코디네이터 할 때도 그 네. 정부 돈으로 우리 여사님이 네. 추진하시면서 그 돈으로 엄청나게 뉴욕에 와서 한식 세계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찍고 무슨 아침 드라마 꼭 아침 그 방송 꼭지 찍고 할 때마다 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코리안 풀 원더풀 뭐 이런 거 강요죠 강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또 뭐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돈을 뉴욕이랑 뭐 다른 데서 하는 한식 세계화에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데 제가 저는 그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저는 콩껌을 얻어먹은 입장에서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거의 그 돈에. 뭐 돈도 안 주고. 못 받으셨어요? 저는 조금 아주 진짜 최저임금 정도만 받았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따오잖아요. 욕먹을 날 말 그때 그래도 어쨌든 여기 바로 우리 32가 식당들 주인들은 참 열심히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느끼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참.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장님. 예, 하여튼, 예. 네. 아, 예.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 세계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숟가락 같이 넣는 문화잖아요. 네. 찌개 하나 넣고, 숟가락 같이 넣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비빔밥은 사실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숟가락 섞는 느낌으로 하는지. 이벤트 중 이벤트. 네, 퍼포먼스라고. 퍼포먼스. 하는데, 네. 그 막 노짓는 그 이상한 작대기 같은 걸로 다 같이 이렇게 막 되게 막 빗질로 네. 해가지고 그냥 막 다섯 명쯤 네. 그 서라운드 해서 이렇게 그것도 다 이제 저기 뭐 원장님? 네. 뭐 무슨 장님들? 네. 되게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게 그 지역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 근데 다 같은 데 가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그게 특히 뉴욕 사람들 보면은 그건 참 되게 촌스럽고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짓인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그냥 그 지역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비빔밥 얼굴에 들이미니까 그거는 좀. 제일 문제는 네. 관이 주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끔 관에서는 그냥 던져놓고 네. 민간이 어떻게 잘 이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이 목적을 정해놓고선 이건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해버리니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비빔밥. 아 진짜 부끄러워서 정말. 네. 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정체성이라는 게 뭐 강자가 정하기도 하고 네. 또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외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뭐 애국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지을 때 더 폭력적으로 약자를 소외시키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특히 뭐 미국 군의 혼혈 아이들 네.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소외시키고 그리고 뭐 반대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지네 멋대로 마음대로 정해놓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라고 강요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배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국가대표를 한다거나 운동선수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자기 자신이 누구 뭐. 네, 한국 사람이라고 아예 자랑스러운 그러잖아요. 한국계 누가 뭐 네 근데 자기네들이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자식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참 좀 별로고요. 또 저 같은 한국계 미국인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계속 자랐어요. 그런데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쳐버리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면 병신 취급을 하죠. 왜 한국말을 못하냐. 한국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다른 나라 언어를 가르치기도 해요. 불어를 가르치고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뭐 다른 뭐 괜찮은 학교에서는 중국어 아니면은 일본어도 가르쳐요. 근데 한국어는 절대로 안 가르쳐요.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긴 한데 가끔 가다 있는데 그거는 대충 그냥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그냥 랭귀지 그 requirement만 뭐 fulfill 하려고 그냥 듣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 왜냐면 또 청취자 중 문제 분명히 반박할 수가 있는데 네. 절대는 아니고요. 소수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쓰긴 해요. 특히 그 한국계 이민자가 많이 사는 퀸즈 지역의 학교 이런 데는 뭐 고등학교 이런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SAT를 네네. 제2외국어 선택할 수 있을 때 한국어를 하던지 이중외국어 할 때 네.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라는 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소수의 학교가 한다. 뭐 네. 그렇게요. 네. 네. 뭐 절대는 어쨌든 아니겠죠. 말의 요지와는 그게 뭐 변하지 않는 예, 거고요. 변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흔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살거나 뭐 한국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는 이상 한국어를 쓸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동네에서부터 계속 살았고 엄마는 일부러 한국 사람이 없는 학교에 저를 계속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국 애들이랑만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안 배우 아니, 한국어만 쓸까봐 그러면 영어를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떨어져서 자랐고 한국어를 잘하는 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국에 가서 제가 생긴 게 이러니까
뭐 한국어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냥 예의 없다라고 보고, 아 얘가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이상하게 쓰구나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많이 억울하고, 뭐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막 강요당하는 거랑 좀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런 건 정말 아직도 문제예요. 그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중적인 걸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좋은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례가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서 백인이 정말 아시아나 못 사는 흑인을 대하는 태도보다 더 심각한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백인 빼고는 다 차별한다고 뭐 그런 얘기는 저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그냥 후들겨 패고 기분 나쁘다고 베트남계인가요? 네. 이상한 아저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인 같은 경우 절대 못 데려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을 붙잡고 엉뚱하게 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잘 해야 되고 한국을 응원해야 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긴 게 그렇다고 한국 사람인 것도 아니고. 캔디님 하신 중에 그 너는 대신에 니는 하는 거 있잖아요. 20대 슬랭이에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아니 그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투리 아니에요? 그 슬랭이 사투리 아닌가요? 슬랭하고 사투리는 다르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슬랭은 좀 쿨한 면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니는 아 좀 안 쿨한가 그건? 니는 네. 아, 별로 안 쿨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예. 안 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애국심이 폭력이다. 이유 다른 한 이유는 원래 공인이 아닌 사람도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대표하라고 강요를 당하죠. 아 그런 거 있죠. 심하죠. 네, 네 한국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예를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나라를 대표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가수들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한창 떴을 때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춤도 같이 따라 추고 그랬었는데 싸이가 뭐 다른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였을 때 그걸 보고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되게 쪽벌리다라는 식으로 너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고 너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이 왜 욕먹을 짓을 하느냐. 근데 싸이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면 안 되죠. 자기는 그냥 음악을 만들면 끝이고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예를 갖추라고 강요하는 거는 가수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배우가 미드에 출연을 하거나 그럴 때도 아 뭐 한국 사람이라 자랑스럽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거는 참 좀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나라를 대표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007 시리즈에 북한이 소재로 이제 그 적군으로 나왔을 때 차인표 씨가 그 거부했죠. 차인표 씨가 거부를 했더니 완전히 떠받들고 출연했던 사람한테는 너 왜 한국의 이미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하는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느냐. 아니 배우가 007 같은 프랜차이즈 대단한 거에 악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배우로서는 대단한 역할이고 그건 영광이죠. 영광이죠. 근데 그걸 갖다 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예, 네. 분명히 있긴 있어요. 좀 유난스러운 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무슨 얘기를 할까 봐 고민을 한참 하다가 딱 SNS에 마침 떠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배우였는데 그 인도 배우가 무슨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한테 질문을 받는데 그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인도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퇴진적인 국가라고 말을 한 적이 있대요. 퇴보한다. 네. 아직까지도.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영상에 있던 그 기자가 왜 자기는 인도 배우가 왜 인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대표하는 여자. 그러니까 인도를 대표하는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아니 나는 배우지 인도를 대표한 적 없다고 그게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 진짜 속 터지는 게요. 네. 그 물어보는 여자 여기자거든요. 똑같은 네. 걸 계속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네. 이 배우가. 네, 저도 그런 좀. 넌 왜 인도애가 인도를 욕해? 네. 계속. 너 인도인데 인도를 욕해.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인도를 사랑하니까 욕을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국 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그냥 한국을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관심이 없으면 욕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냥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예. 네. 그렇게 다 이해하고 들어주실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저기 사장님들도 다 막 퍼포먼스 그렇게 아니,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아니 저는 정말 32가인 그리고 플러싱에 있는 그 레스토랑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네,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 저도요. 캔디님이 저 맛있는 보쌈집도 알려주시고. 아, 그거 드셨어요 오늘? 네. 아니요, 이제 저녁에 안 드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네. 의도라 네, 잘 알겠고 예,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착했다. 생각보다 착했다. 예, 이거 약간 앞으로 더 좀 나쁜 거 더 욕먹을 만한 거를 노즈 캔디까지는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욕먹을 말이 전혀 없었어요. 예, 예 아주 예, 좋은 말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저는 좀 리즈너블해서 예. 약간 이거 좀 그 이 코캔디 정도까지는 안 오고 네. 바이코딘 정도까지밖에 안 바이코딘. 바이코딘. 그거는 캄다운하는 쪽이니까. 네. 어쨌든 뭐 첫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같은 네. 진행자로서 한 코너. 잘 들어봤고 예.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하겠죠.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캔디님의 첫 그 본격 진행이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약 처방 이주의 플라시보. 이주의 플라시보입니다. 우리 박원영님이랑 캔디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애국심이 발현되는 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어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와서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가 그 군인에 대한 예우거든요. 제가 여기서 양키스 구장이랑 매추 구장 두 군데를 가봤는데 양키스 구장에는 시애틀과 경기 2-5 경기를 보러 갔고 안 나갔어요. 매추 구장에는 강정호를 보러 갔습니다. 네. 안타 못 쳤어요. 그냥 저주를 하는군요. 네팔전 할 때마다. 네팔전 하시면 그런 것 같아. 뭐 보면 맨날 지고 안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양키스 구장 갔을 때는 A로드의 홈런을 거의 마지막으로 홈런 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신더가드 나왔었는데 와 신더가드 싱커를 100마일 던졌어요. 그 별명이 토르죠? 토르. 한국 발음. 예, 예. 한국 발음으로 토르. 와 정말 싱커는 커브 일종인데 이걸 100마일 던진다는 거는 직구로 100마일 던지는 것도 힘든데 원단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토르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Thor. 예, 네. 저 우린 절대 네, 안 돼요. Thor. 예, 예, 뭐 그렇다 치고요. 예, 아무튼 뭐 신더가드 그런 공 던지는데 어떻게 칩니까? 아무튼 이 두 경기를 봤는데 이 두 경기에서 다 그 중간에 공수 바뀌는 시간에 그날 오신 참전 용사들 소개하시더라고요. 오래되신 분들. 근데 모두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뭐 그 양키스 구장 갔을 때는 시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하는 풍토를 보면은 존경하는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메달 오브 하나라고 하죠. 그 훈장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에게 경례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전에서 대통령보다 먼저 의전에 대한 예우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관 같은 경우
화재 진압하다가 이렇게 순직하신 언제나 일이 네. 존경받는 직업이 네. 언제나 소방관 아, 미국에서 그분들 장례식 보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전 마을에서 그 순직한 소방관을 관이 나가는데 모두가 나와가지고 막 같이 애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비가 네. 되죠. 한국에서 야, 바나나 네, 우유랑 그렇죠. 빵 먹고 있는 그 소방관을 그렇죠. 네. 그 나라나 마을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예우하는 거 처음 저 미국에서 그 퀸즈나 이런 데 가서 그 성조기 달린 거 봤을 때 전 좀 유치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 보면은 뭐 대통령도 전투기 몰고 뭐 우주선 윈도우 쓰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심고 왜 이런 거 보면서 감동받고 그러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아 근데 이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를 보니까 그리고 그 대접을 보니까 아 이건 진짜 감동받을만 하다. 그리고 그래서 나도 마을이나 동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렇게 유치해 보였던 그 애국심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단위부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있는데 당연히 애국심이 생기죠. 저는 예. 그런 미국에서 그런 것을 보다가 한국에서 그 지뢰 밟아서 발 나간 그 군인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라가 그 목숨을 바친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군인이 발이 하나 날아갔는데 하나도 지원도 안 해주고 네. 그 다 그래, 위에 네. 그 장군들인 이런 애들이 네. 뒷돈 받고 이상한 무기 저기 그런 거나 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잘못된 전쟁이나 네. 그 세계 질서에 대한 자의적인 조작 같은 거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군인들의 그 비상식적인 행동 문제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과 별개로 국가의 부름에 참전을 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과 대우는 우리의 그것과 너무 다르죠. 네. 그리고 애국심이 그렇게 고취되는 것이라고 봐요. 애국이 구호가 될 때 우리나라처럼 그건 폭력과 포갑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애국심이라는 거는 좀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애국심은 곧 반공정신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10살 때 그거 외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쭉 이어지는 두 페이지짜리.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쭈쭈바랑 투게더에 홀릭돼 있던 10살짜리인데 그 민족이 뭔지, 중흥이 뭔지, 우리의 역사가 뭔지 그 사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절을 외웠죠. 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그 이승복 형이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한마디 했다가 얼굴 찢기고 그 38선에서는 도끼 들고 착한 미군과 한국군을 갖다가 때려 죽인 뭐 도끼 발행 사건 이런 얘기 듣고 예. 그리고 38선 몰래 넘어서 김신조 일당 넘어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뭐 이런 얘기에 우리는 늘 그 분노를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내기를 강요받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봤던 만화 사람 가면을 쓴 혹달린 돼지도 못 잡는 또리장군요. 예. 그런 거 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사실 애국은 반공의 다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커가면서 그 반공이 1년의 세뇌였고 그리고 군부 정권 유지의 수단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80년대 중반에 왜 서울이 물바다 된다고 수백억씩 성금 걷어가지고 금강산댐 만들고 있잖아요. 평화의 댐. 네, 평화의 댐. 아, 그게 또 구라인 걸 알았을 때.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애국심이 커서는 그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에 애국심이 없냐. 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게 나쁘냐. 그거 아니라고 보죠. IMF 때 우리 부모들이 폐물 들고 나와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근무기 운동했던 거. 헐값에 대기업은 넘어가고 비정규직 생기고 그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뜨거웠죠. 2002년 월드컵도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본선에 승리하지 못했던 32년 동안의 패배의 역사. 86년 월드컵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멕시코 월드컵에서 박창선 선수인가요? 아, 그 한 골로
그것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좋아했던, 그 한 골 넣은 걸로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수준의 한국이 남들이 보면 이겨는 줄 알았어요. 결승골인 줄 알았어요. 사실 유럽 3류팀에게서도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발렸잖아요. 그런 한국이 월드컵 역사 이래 첫 승, 16강, 8강, 4강까지 가니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뭐 그런 것까지 국가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나키스트밖에 없는데, 뭐 근데 그것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니까요. 아무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갖는 애국심이라는 단어의 반감은 위에 말한 그 애국심이랑 반 이코르 반공에 기인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바로 그 직업에 귀천을 두는 우리의 잘못된 사회 인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신부감 2위가 군인이에요. 응? 1위는 민간인. 아, 신랑감. 네. 그런데 미혼 여성들의 신랑감 1위, 군인, 2위가 군인, 1위는 민간인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 여자, 아줌마, 군인. 비하의 대상으로 아줌마와 군인은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과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분들, 강제징용돼서 중울고비를 넘긴 할아버지들, 성노예로 팔려가서 철저하게 짓밟힌 삶을 살아오신 정신대 할머니들, 6.25 참전용사와 그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나요? 세비 모자르다고 소방대원에게 장비 지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소방관인지 그 소방관 아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 대행을 통해서 들어오면 좀 싸거든요. 그 직구 사이트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와이프인지 남편, 그 소방관 당신인지 모르겠는데 저 장갑을 내가 사주고 싶은데 구매 어떻게 하면 되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소방관 아내인데요. 해가지고 엄청 신금을 울렸죠. 미국에서 들으면 말 그대로 해외 토픽감이.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예. 월급도 열악하고요. 장비는 진짜 수명연한을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녀요.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그 수많은 전화 중에 하나는 자기 열쇠 잊어버렸으니까 집 열어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방관이 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들에 대한 존경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들의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지는 사실 모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누가 국가나 공동체에 희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암만 우리가 애국심을 강요해봐야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죠. 사실 인천 상륙작전 만들고 국제시장 만들어봐야 애국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면에서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지금의 권력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애국심을 가질 수 없게 된 우리를 위로하는 기가 막힌 영화를 한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일요일이에요. 매주 일요일이죠. 경기는 매주 일요일날 시작됩니다. 늙은 이탈리아계 코치와 이제는 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쿼터백이 화려한 영광을 뒤로한 채 매일 패배하고 있어요. 이제는 중년을 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웠던 그녀는 이 구단의 구잔주입니다. 늙은 쿼터백과 주구장창 맨스플레이만 하는 그 아버지 친구였던 코치를 탐탁히 여기지 않죠. 영화 애니 기분 썬데이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미식축구는 우리가 잘 몰라요. 미국만 열광하는 스포츠죠. 애국심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스포츠예요. 우리로서는. 네. 국가대항전 자체가 없죠. 그렇죠. 예. 미국만 하니까. 예. 우리와 상관없고, 그리고 국가대항전이 아니어도 스포츠는 재밌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우리 입장에서. 예. 물론 그 각 팀이 연고진이 있으니까 지역 기반의 공동체 의식은 있지만 그거는 뭐 국가주의와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냉정하게 그런 애국심 같은 거를 영향을 받지 않고 냉정하게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골랐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알파치노의 대사들이 기가 막힌 게 몇 개 있어요. 늙은 코치 디마토 역을 맡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인간의 야수성을 담아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다.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수들은 결코 어떤 경애를 품을 만한 목적을 갖고 시합에 나가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자기 자신과 돈뿐이죠. 그렇게는 해도 뭐 나름의 전우애와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IMF 때 월드컵 때 보았던 그 위기나 기회 속에서 뭉쳐졌던 그런 작은 뭐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는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승리만을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내가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뭉쳐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애국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마토가 마지막 시합 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의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Life is a game of inches. 발음 괜찮나요? 네. Yeah. Life is a game of inches. 영어였습니까? Yeah. Yeah. 네. 인생은 진짜 1인치씩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애국심을 배우지 못했고 사실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도 우리가 애국심이 뭔지 모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비열하게 소비한 놈들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인치씩 바꿔나가면 승패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한 발씩 1인치씩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플라시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첫 번째보단 좀 덜 그런 것 같고 예. 뭐 진행하는 사람이 좋았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덜 어색했던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 애국심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보셨죠.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한국에서도 정치인들 말할 때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단지 미국 애들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그 단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연설이라는 거에 그게 아니고요. 오바마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하죠. 내가 아는 미국, 내가 아는 미국, The America What I Know. 내가 아는 미국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고 트럼프는 미국이 망가지고 제대로 못 나가고 뭐 아무리 욕을 하지만 그러니까 연설을 들으면 감동적인 게 그 사람들이 입을 번들어 해서가 아니고 그 말을 할 때 부통령, 대통령, 상원의원의 표정에서 정말 나라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자신감,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감동적인 거 있잖아요. 같이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이고 우리는 위대한 나라다. 우린 잘할 수 있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팍팍 해주잖아요.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 사실은 립서비스가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누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뛰어나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 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제가 노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거 저는 참 부러워요.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이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해줘서만 떠들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 제가 살아보면 알지만 한국인들이 뛰어나요. 한국인들이 훌륭하고 뭐 나라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그렇게 자부심과 많이 키워주는 훌륭한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도 좀 그렇게 감동적으로. 우리 캔디님께서는 뭐 봐야죠. 계속 봐야죠. 알겠습니다. 배가 침몰을 하는지 언제 침몰을 할 건지. 아. 혼자만 뛰어내리기 어깁니다. 같이 봐서요. 네, 어쨌든 네, 입에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애국심 마케팅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한국을 응원합니다. 대신 우리의 숭고한 사랑을 자꾸 당신들의 욕심에 우려넣지 마세요. 지금까지 뉴욕에서 고캔디 박원영이었습니다. 그럴 거였습니다. 편집 김태영, 내레이션 차명아, 로고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 편성 및 디자인 호요용, 제작 단지 일보 출연해 고캔디 박원영 그럴 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